네, 세 가지 이슈 중에 아무래도 지금 시총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대형 반도체 주 참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조금 어렵다가 다시 또 반전 하나 했는데 여전히 행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요즘 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예, 우울하실 텐데. 예. 일단은 대형 반도체주들의 이제 SK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특히 또 변동성이 더 컸는데 일단 목표가를 하향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또 앞으로 올라갈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 모두 다 지금 가격이 하락세를 내년에 보일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업체가 또 진출하면서 오히려 지금 랜드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뭐 이 두 주력 메모리 반도체들이죠.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게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서버 증설 요구는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뭐 넷플릭스의 유행이라든지 뭐 유튜브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버 구축에 대한 우려는 더, 그러니까 기대는 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언제 소진되고 또 어떻게 또 이제 협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내년 한 1월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연초 작년 연말 연초에 어떻게 왜 올라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네. 뭐 다시 한번 더 기회는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큰 손들의 수급이 좀 잘 네. 신통치가 않구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이슈 속에서 이게 반도체 소재 부품단의 좀 상승세는 괜찮잖아요. 네. 좀 관련 테마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반도체를 크게 이제 그 세트 업체 만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도 뭐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뭐 제공하는 업체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뭐 주식들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저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는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물론 소비 회복도 있었지만 뭐 그 기저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인해서 급격한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가 갑자기 이제 같이 상승 효과를 크게 가져오면서 9만 원대까지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근데 보면 간간이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 속도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내에서 사실은 주주들도 급하시겠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빨리 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가격에 민감한 메모리보다는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신규 사업 관련된 테마 쪽을 그 섹터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결국에는 뭐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항상. 예, 신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장비가 주로 주 장비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 섹터들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센티멘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쪽들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사놓으시는 것보다 더 빠른 뭐 회복이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는 이렇게 좀 받쳐주지는 않지만 실적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지만 M&A 이슈, 투자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근데 이게 시기가 지금 업황 우려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주가로 반영이 될지 네, 그 부분 좀 궁금하고 네. 이미 반영은 뭐 여름부터 되어왔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좀 이렇게 제가 띄워놨는데 보여주시면 대형주를 전 투자할 때는 뭐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사실 연초까지 거의 이제 한 두 달 사이에 다 올라왔습니다. 좋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에 거의 지금 한 절반 정도를 되돌림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투자의 속도와 사실은 회사의 속도가 달랐다라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잘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 게 사실은 8월 9일자에 이제 그 주에 8월 첫째 주에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이미 DRAM 가격이라든지 NAND 가격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이미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7만 원대에서 공방이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네. 적어도 이 자리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시장에서 읽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증권사에서 너무 좋다 하는 쪽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때 네. 그때 잘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나눠 사셔서 나중에 뭐 제자리만 올라가도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길게 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길게 보고 하락시마다 좀 매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를 삼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대신에 투자의 시간은 아까 제 주봉을 띄운 것처럼 한 주가 올라가는 걸 보려면 사실은 네. 거의 1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시장의 행보세가 꽤 오래되는데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나요? 뭐 주식이라는 게 네. 답은 없죠. 어떻게 보면 언제 얼만큼 싸게 사고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간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너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면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좀 짚어볼 것이 있는 게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있다. 사실은 뭐 충분히 여기서는 마이너스 10% 이상은 더 빠지진 않겠지 않겠나? 뭐 네. 빠져봐야 한 10% 정도. 근데 이건 어차피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펀더멘탈로는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 대장주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 부품 쪽에 따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관련된 장비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뭐 소재단들도 그렇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 모양이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됐다라고 이제 물론 메모리도 하지만 비메모리 관련된 장비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장비죠. 이런 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뭐 PSK라는 종목도 있고 네. 뭐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페스터 시작해서 후공정 업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PSK랑 유진테크를 보고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최근 뭐 PSK 보시면 실적이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47,000원대에서 무너져서 지금 36,000원대까지 가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삼성전자가 폭락한 날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엔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보면 8월 11일, 12일 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뒤로 한 번 더 이제 낙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돌아설 자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요즘에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핫하기도 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는 관련이 좀 없고요. 오히려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데 그쵸. 이쪽 네. 관련돼서는 뭐 현대차가 인수하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돌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고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는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DB하이텍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유진테크라든지 뭐 PSK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냐 아니면 이게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 주가는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미국의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조정은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그 중에서도 PSK를 네.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대형 반도체 주 이제 목표가를 줄 하향한다는 이슈를 토대로 가니까 자동차 반도체 쪽 빼고 그럼 PSK 유진테크 중에 PSK를 보신다는 거, 네,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글로벌 1위 업체, 뭐 1, 2위 업체, 뭐 적어도 탑5는 안에 들어야 사실은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는데 네. 일단 이제 PSK 같은 경우는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이 글로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그 장비 자체가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네. 영업이익도 뭐 171억 정도로 어닝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뭐 가이던스는 한 150억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0억 이상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건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분기, 1분기가 얼마큼 좋을 거냐라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결국엔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 봐도 사실은 올해도 한 뭐 매출액은 34%, 영업이익은 한 200% 이상 더 나올 걸로 보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특히 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이 따라와서 우리나라 낸드 시장이 오히려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에는 중화권에서는 여전히 뭐 장비 그 반도체를 중국부터 반도체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쪽 관련돼서도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비는 어차피 우리 거를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호조를 이루게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는 또 이제 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주를 네. 받을 걸로 M16 라인에 대한 증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증설 시에 뭐 당연히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돌아서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뭐 먼저 장비가 좀 움직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SK 지금 주가는 한 36,000원대에 있는데 저는 37,000원 미치면 충분히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목표가는 한 55,000원, 예, 손절가는 한 3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공급 라인이 좀 많이 있군요. 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현재 지금 3거래일째 상승,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37,000원 선 그리고 목표가 56,000원. 56,000원까지 보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아마 뭐 연말이나 연초 정도 되면 그 기대감이 나오게 연말, 되고 연초. 어느 정도 네. 수주 얘기가 수주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